오늘도 외계인의 습격에 시달리는 지구. 살아남은 인류는 지구를 버리고 도망치게 되는데, 어사일럼에서 만든 2% 부족한 미래 SF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도심을 감탄하는 외계인의 습격. 오늘도 지구는 어김없이 침략을 당하는 중입니다. 외계인들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었던 인류, 우주선을 타고 도망가기로 합니다. 우주 저 멀리 외계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말이죠. 인류가 살만한 또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서는 우주선. 긴 우주여행 동안 탑승자들은 모두 냉동수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작동 이상을 알리는 경고. 우주선은 외딴 행성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추락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이 없는 사이 주변은 더욱 난리가 나고 있었는데, 정체불명의 투명 외계인이 나타나 또다시 인간들을 습격하고 있었습니다. 생존자를 구출해 자리를 피하는 주인공, 또 다른 생존자들과 합류하게 되는데, 하지만 생존자들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으니 곧이어 만나게 되는 다른 우주선의 생존자들. 이 행성으로 부시작한 곳은 주인공의 우주선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숨을만한 곳을 발견한 주인공, 사람들의 자취를 숨기며 추적자들을 따돌립니다. 이미 2년 전에 먼저 부시착했다는 다른 우주선의 생존자들, 카멜레온처럼 투명한 외계인에게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공이 타고 온 우주선은 그 포로 수용소 바로 위에 추락했던 것이죠. 어째서 이 행성에 추락하게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곳이 위험하다는 것은 명확했으니, 이들은 추락 전 떨어져 나간 탈출선을 이용 행성을 떠나 지구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협하는 것은 외계인뿐만이 아니었는데, 거대 괴물들과의 사투가 이어지는 그때, 괴물들을 유인해주는 누군가. 주인공은 곧바로 따라가 괴물 제압을 도와주는데, 그곳에서 행성 원주민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할 거라는 예상을 뒤집고 능숙하게 영어를 쓰는 원주민. 먹을 것을 구하는 법과 사냥하는 법을 보여주며 행성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덕분에 일행들은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회복할 수 있었죠. 곧이어 정신을 차린 함장님, 두 대의 우주선이 같은 곳에 부시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I didn't have time to check the star charts. Once it came out of cryo, we were hitting the atmosphere. Wherever we are, we're further away than that. 지금 이들이 거니고 있는 이 행성은 탈출 당시 그 어느 우주선의 목적지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계속해서 추적해오고 있는 외계인 정찰기로 폭격을 가해옵니다. 반격할 수단이 없는 일행들은 물속으로 숨어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드디어 탈출선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강력한 도발로 도마뱀을 유인하는 사이 탈출선으로 올라타는 일행들. 하지만 탈출선은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팩이 수명을 다해버렸던 것이죠. Impossible. I thought an enemy minor parasol was good for a thousand years. 그 사이 도마뱀에게 잡혀먹고 있는 안드로이드 로봇. 주인공은 도마뱀을 무찌르고 로봇을 구해냅니다. Good job. 탈출선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배터리 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우주선에서 배터리 팩을 빼내오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외계인들의 본거지이기도 했으니 지금의 전력으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행성 원주민들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원주민 소녀로부터 안내를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원주민들과 만나게 되는데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주인공 일행을 거부하는 원주민들. 이때 소녀가 나타나 원주민들을 설득합니다. 이방인들을 도와 외계인을 무찌르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이죠. 그리하여 원주민들과 합동작전을 펼치게 되는 일행들. 드디어 작전을 개시합니다. 추락한 우주선 주변으로 매복하는 주인공. 신호탄과 함께 주차되어 있던 정찰선을 폭파시킵니다. 이어서 밖으로 나오는 외계인들. 정찰선이 있는 쪽으로 달려가는데 외계인들이 자리 비운 사이 추락한 우주선에서 배터리 백을 확보하게 됩니다. 강력한 화력으로 주인공을 위협하는 외계인. 하지만 주인공 버프를 막을 수는 없는 법. 무사히 배터리 백까지 건네는데 성공. 이제 외계인들의 추적을 저지하기 위해 돌아서는데 외계인을 유인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주인공을 향한 공격은 점점 거세집니다. 결국 뒤집혀버리는 배. 이도저도 못하는 궁지에 빠져 최후를 예감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탈출선이 도우러 왔습니다. 배터리 팩 교체 후 정상 작동에 성공했던 것이죠. 그렇게 주인공을 무사 구출. 탈출선은 우주로 날아올라
외계인 방어 시스템까지 파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제서야 모든 사건의 진실을 알아버리게 되는 주인공. 로봇은 자신이 분석한 결과를 주인공에게 알려주는데, 과거 각각 다른 행성으로 탈출했던 피난 우주선들, 그 어느 행성에도 인간이 정착할 곳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갈 곳을 잃어버린 우주선들은 지구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 이들이 방금 탈출한 행성은 바로 지구였던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30만 년이나 지나버린 지구요. 그렇게 지구로 다시 내려오는 일행들, 외계인으로부터 반란군을 결성하려는 주인공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주선을 타고 탈출을 시도하다 외딴 행성에 불시착하게 되어버린 주인공. 알고 봤더니 그 행성이 지구였네요. 중간중간 허술한 장면에 정신을 빼앗기다 보니 마지막 반전에 허를 찔려버린 것 같아요. 어사일럼에서 만든 저이상 끝판왕 미래 SF 스릴러 우주전쟁 지구 대침공이었습니다. 여기저기 태클 걸만한 요소가 너무 많던데, 이런 데서 오히려 당당한 맛 역시 어사일럼이네요.